구독, 좋아요, 공유. 아버지 부탁드리면서 겜나이 이쁜 여자 고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88년도 4월 16일 대구에서 태어나게 됐고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키는 168, 땅콩 쪼만쪼만 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키가 크네. 나야 그러면 오늘부터 키 크니까 너 좋아할게. 사랑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하시는데 유튜브 구독 신청과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생각보다 키도 크고 아직까지도 김나희라는 개그우먼 편이 안 만들어졌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른 개그우먼들 많이 나왔잖아. 뭐 미녀고 이쁘다. 근데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보면 나이가 가장 이쁜 거야. 역대급 개그우먼이지. 아니 배우나 가수를 해도 어울리잖아. 노래도 잘해. 연기도 잘해. 개그도 잘해. 얼굴도 완벽해. 이거 모든 게다 갖춘 모든 게 완벽한. 그거 쉽지 않은 거야. 잠깐만, 이거 누구랑 술 먹는 거야? 이거 안 되지. 이거는 허락 맞고 이제 앞으로 나한테 허락 맞고 같이 마셔야 돼. 아니, 혼자 마시는 것까지 인정. 근데 다른 사람이랑 마시든 허락받아야 돼. 야, 근데 나이가 원래 인상이 굉장히 착한데 이게 굉장히 좀 인상이 좀 나쁘게 나왔다. 불쾌하게. 그리고 평상시 찍은 사진에 비해서 너무 못생기게 나왔어. 왜 이런 걸 올렸을까? 야, 다크서클 봐봐 저거. 아, 왜 이렇게 이쁘게 나온 거 많은데 왜 하필 이런 사진을 올렸어, 나이야. 아이 대스님, 이거는 김나희 씨가 아니에요. 아이유 아닙니까? 아이유. 나의 아저씨 안 봤어요? 아니, 나의 아저씨 그 이성균 나오고 김나희 나오는 거 아니야? 아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아이유. 아, 그래? 나 헷갈렸는데. 아이, 둘이 좀 닮았어. 나이가 수지도 닮았고 아이유도 좀 닮은 것 같아. 이쁜 사람들끼리는 좀 원래 비슷해. 잠깐만, 근데 아이유인데 왜 본인 인스타에 왜 올린 거야? 그것도 사진 이상하게 나온 거. 지금 누가 봐도 정말 못생기게 나온. 불쾌해. 아니, 사진 보는 거 자체가 좀 불쾌해. 내가 볼때 다크서클 너무 심하고 이쁘게 나온 거 많을 텐데. 아니면 그 드라마 보다가 캡처하든가 핸드폰으로다가. 왜 이상하게 나온 걸 하필 올려가지고 사람 이상하게. 김나희 씨가 아이유 좀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깝들고 있는. 야, 안토니야. 안토니. 안토니. 너 이거 범죄야. 범죄인 거 알아 몰라? 뭐 하는 거야 이게? 주책이야, 주책. 나이 생각해야지. 왜 이렇게 그렇게 가까워? 좀 떨어져야지. 조심해, 잡혀가. 정말 죽이고 잘 어울리는 여자. 나야, 너 너무 이쁜데. 너, 커똥땡이니? 똥땡똥땡, 커똥땡, 커똥땡, 커똥땡. 이건 크리스마스 때 같은데? 남친이 같이 있대. 이번 크리스마스 초대해. 야, 이거는 왠지 모르게 약간 선생님 느낌이다. 평소에 굉장히 그 비타민 같은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좀, 웃고는 있는데 약간 점잖은 그런 느낌. 디스야? 무슨 일이야? 선생님! 저 선생님을 좋아해요! 사랑한다고요! 디스야, 우린 안 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같이 어디 떠나요? 아무도 없는 데로! 디스야,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내 스타일 아니야. 아무리 너가 급식이라지만, 내 스타일 아니야. 아, 이래! 같이 깝들고 있는. 뭐야? 이건 생일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이 고기 케이크야, 뭐야, 이거? 아무튼, 다음 생일 때날 초대! 나야, 김나희, 양갈래? 고마워! 이거 옛날에 그 서태지 노래 중에 그 휴먼들이 막 삐디삐디삐디삐디빵 뭐 그거 좀 생각나는 느낌이에요. 나이 공주님? 나야, 부위 밑으로 하지 마. 그래도 옛날 사람 같아.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마. 적극적으로 하면 더 들어 보여. 김나이, 너 급식이었어? 급식이니? 어이 깜짝이야. 나 공포영화인 줄. 잠깐만, 그 분명히 뒤에 있잖아, 민상 씨가. 이거 괴물도 아니고, 이거 약간 공포영화 그런 느낌이야. 잠깐, 효과 잠깐 줘볼게. 이거 봐. 너무 무서워. 깜짝 놀랐잖아. 민상 씨, 좌침해. 이거 공포영화 아니야. 개그를 해야지. 공포영화 만들고 그러면 안 돼. 모든 게 완벽한 그녀, 김나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